7년 연애의 비결은 이거는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얘긴데. 안녕하세요. 여문사 김사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컨텐츠는 월간 예독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월간 예독은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는 그런 컨텐츠예요. 한 달에 한권 책을 읽는 것도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하다 보면 한권 읽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문사의 직원들과 한 달에 한권 책을 읽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짜봤어요. 오늘 소개드릴 첫 번째 도서는 우리 뇌는 어떻게 창조하는가라는 뇌과학 도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사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를 선호할까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좋아할까 아니면은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좋아할까. 개인적으로 저는 MBTI가 파워 N이라서 이런저런 상상을 평소에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회사에 이야기하면 이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있어요. 대리님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SFP고요. 네. 몇 번 저랑 얘기해봤던 사람이라면 확실히 ESFP구나라는 걸 알 정도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책에는 사고의 두 가지 사고가 있더라고요. 확산적 사고랑 수렴적 사고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확산적 사고는 아이디어가 많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는 그런 사고를 말해요. 저는 특히 N이라서 확산적 사고가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반대로 수렴적 사고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현실 가능한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는 그런 사고라고 봤어요. 대리님은 수렴적 사고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사에서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 여러 의견을 줬고 그 중에서 뭐가 좋다라는 의견을 저는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넓히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고 이렇게 좁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창의적인 사고는 보면은 에디슨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좁히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도 역시 이렇게 확산적 사고라는 직원들과 수렴적 사고라는 직원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겠네요. 아이디어가 아예 없다? 그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을 못한다. 모두가 아이디어만 낸다고 하면 결정을 못해서 진행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전에 썼던 과거에 썼던 이것도 좀 어렵다. 안 된다. 두 번째 주제는 안정적인 연애랑 그리고 설레는 그런 연애 둘 중에 우리 뇌는 어떤 연애를 더 선호할까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정말 궁금한 내용입니다. 대리님은 장기 연애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연애 7년 차입니다. 저는 연애 약간 초기라서 지금은 약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뭐 이 사람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호기심도 많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책을 봤는데 뇌도 너무 확실하고 익숙한 사람이나 그런 정보보다는 궁금한 점이 많은 걸 뇌가 흥분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너무 연애가 단조로워지거나 그렇게 느껴지면은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년 연애의 비결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저희는 조금 특별할지 다른 커플들과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기념일을 챙기지 않아요. 보통은 1년, 2년, 3년 뭐 기념일을 챙기는데 저희는 기념일을 챙기지 않고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오늘은 전혀 기념일이 아닌데 갑자기 목걸이를 선물한다던가 네. 그거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받는 선물이 더 감동적이고 맞아요, 그런 이유가 맞아요. 있네요. 이거는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얘긴데 워크샵 야유에 이제 예문사원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제 신발이 꼬질꼬질했었나봐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아울렛에 들어가더니 야 너 신발 너무 꼬질꼬질하잖아. 가서 사이즈 딱 고르더니 이거 결제해주세요 하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장기연의 비법은 그거였어요. 당신처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 거야.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뭐 뇌에 불확실성을 주는 이런 감동적인 포인트를 넣은 것이 정말 장기연애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도 이제 핵심 꿀팁을 받아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남자친구한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줘서 한번 장기연애의 꿈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는데요? 이게 뇌과학책이 아니라 연애 비법서네요. 아주 포인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많은 회사원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내용일 것 같아요. 과연 좋아하는 취미가 일이 돼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한 가지 이론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언더마이닝 효과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스스로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 일이라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돈과 같은 외재적 동기가 들어오는 순간 의욕이 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제가 출판사에 취업하기 전에는 서점에 가는 거나 이런 게 유일한 거의 취미이다시피 해서 그런 걸 즐겼는데 막상 출판사의 직원으로서 서점에 방문하니까 전에는 그냥 이책 재밌겠다 이러고 끝났는데 약간 지금 보면 이 책은
우리 책보다 좋은 거야? 지금 우리 책 어딨지? 맞아요. 그렇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책을 먼저 찾는 맞아요. 습관이 생겼다고 하나요? 취미의 경계가 사라지잖아요. 정말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어쩔 때는 유일한 취미가 너무 일로 돼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더마이닝 효과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던 이런 고민들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뭐 책을 좋아하는 그런 내재적 동기랑 그리고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는 그런 외재적 동기가 있다면 지금 외재적 동기가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재적 동기가 조금 작아지면서 제가 그 격차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언더마이닝 효과였어요. 그 앞으로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책을 정말 취미로 즐기고 싶을 때는 회사에 대한 그런 일적인 스트레스를 아예 내려놓고 보고 싶은 책 있으면 오! 좋다 하고 그냥 집어들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언더마이닝 효과로 고민이신 예문사 구독자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그런 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과연 그러면 창의력을 높이는 일상에 사소한 습관이 있다면은 담배대리님은 혹시 창의력을 높이는 습관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그 무엇을 검색한다 하면 그 딱 무엇만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창의력을 높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습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직무가 지금 마케터다 보니까 새로운 구상도 해야 되고 새로운 기획안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창의적인 생각하면은 뭐 이것저것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뭘 엄청 찾아보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됐는데요. 우리 내가 창의력을 높이 있는 순간은 일상에서 오히려 멍을 때리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그런 순간에서 내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창의력을 높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창의력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지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아이랑 같이 산책을 하거나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가 사고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지는 습관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뇌는 어떻게 창조하는가라는 저희 예문사 신간 도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또 저희만 읽어볼 순 없겠죠. 댓글에 저희 이야기에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거나 책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책을 보내드릴게요.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게스트로 나와주신 저희 담비대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